네, 오늘 아침 말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찬양의 노래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심의 찬양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시편 98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는 초월적인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이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였다.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고서 후회하면서 그 뒤를 군사들이 쫓아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뒤로 물려가려니까 온 길이 너무 많이 왔고 앞으로 가기에는 죽음이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은 그때의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바다가 둘로 갈라질 수 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한 행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이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이 노래에 보면 그 범위가 3절의 땅끝까지라고 말하였습니다. 4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9절에도 보면 세계를 판단하시며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세력과 법칙을 결론 지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지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거나 다른 세력이 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는 길은 험한 길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왕인가? 누가 왕일까? 나일까? 주님이실까? 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뿐만 아니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분이 현재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의 마음은 다스리고 계실까? 세계가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있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게 오랜 동안 있어져 왔던 역사였습니다. 현재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있어질 일인데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거룩하심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에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온 땅이 세계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 1절부터 3절까지 그 구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세 단어가 있는데 공의,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의와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는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 없는 그런 상태, 그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공평과 진리가 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가치 없고 죄인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인자를 베푸신다.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자와 성실 두 단어가 합쳐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계약적 사랑, 구속적 사랑, 언약의 사랑,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 이 두 단어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특별히 세워서 세계 만민 중에 높이시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저린 트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갈라서 두 쪽을 내서 그 사이에 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주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어느 한 일방만 되어서가 아니고 그 죽은 짐승 시체의 사이를 지나면서 이 언약이 파기되면 내가 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맹세하는 그게 바로 수저린 트리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성실,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인자하면 진실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대로 간다 그러면 사랑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이 맞닥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지키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식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상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다. 식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 공의와 인자와 성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을 자꾸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주님의 이 인자와 성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언약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